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디아블로 4 플레이에 있어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헷갈리지만 꼭 알아두시면 좋은 용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캐릭터의 현재 체력 수치에 따라 건강과 부상으로 나눠지는데요. 체력이 80% 이상이면 건강 상태로 체력 게이지를 둘러싼 빨간 원이 생기고 체력이 35% 미만으로 떨어지면 부상 상태로 화면에 피 흘리는 효과가 생깁니다. 특정 기술이나 아이템을 통해 보강을 얻으며 보강 게이지보다 생명력이 낮아졌을 때 보강 상태가 되며 보강 상태의 캐릭터는 받는 피해가 감소합니다. 취약은 짧은 시간 동안 약해지는 것으로 적이 취약에 걸리면 생명력 바 주위가 보라색으로 빛나며 적이 받는 피해가 20% 증가합니다. 또한 캐릭터가 취약 상태가 된 경우 생명력 구슬이 깨져 보라색 금이 간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공격에 맞으면 공격한 자에게 피해를 돌려주는 일명 반사 데미지를 말합니다. 감속, 이동 불가, 기절, 밀쳐내기, 넘어짐, 도발, 공포, 끈, 멍해짐, 오한 또는 빈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극대화 피해는 일반적인 나의 공격보다 강하게 들어가는 공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크리티컬이라고 불리는 용어이죠. 게임에서 극대화 피해가 발생했을 땐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극대화 확률은 앞서 말씀드린 극대화 피해가 발생할 확률로 기본값은 0%이고 아이템 등으로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극대화 피해 증가는 기술이 극대화 피해로 발생했을 때 추가 피해를 얼마나 줄 것인지 수치로 기본값은 50%입니다. 제압 피해는 최종 데미지의 생명력과 보강된 생명력의 합을 기초값으로 발생하는 추가 피해로 발생했을 땐 민트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제압 확률은 앞서 설명드린 제압 피해가 발생할 확률로 디아블로4에서는 3%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제압 피해 증가는 기술이 제압 피해로 발생했을 시 추가되는 피해로 기본값이 50%입니다. 모든 제어 방해 효과가 제거되고 방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어 방해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저지 불가 스킬들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지 불가 상태 시 머리 위에 끊어진 체인 모양의 아이콘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디아블로4를 플레이하며 제가 가장 헷갈렸던 용어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요. 혹시 더 쉬운 표현이나 추가로 알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용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